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하롱이의 만년필 투어 그 세 번째로 펜카페 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펜카페는 명품 만년필 전문 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리미엄 펜샵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매장이 기대가 됩니다. 펜샵들을 다니면 다닐수록 각각의 매장에 가진 특징이 다 달라서 매번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게 되네요. 자, 함께 명동 펜카페 방문해 볼까요? 오늘은 서울의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미엄 만년필 매장인 펜카페 코리아에 방문하였습니다. 펜카페 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구 매장 중 하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펜카페 매장은 명동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지도를 잘 따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장을 차량으로 방문하였으나 진입로와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펜카페의 만년필 매장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은 라운지,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입구가 매장의 중앙에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좌에서 우로 눈을 돌리면 매장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매장은 아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펜샵을 둘러보기에 앞서 소독제를 통해 손을 소독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였고요.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 먼저 왼쪽에서부터 펜샵을 둘러보면 여러 회사의 소개와 포스터 등 읽을거리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몰스킨 다이어리와 노트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클레르 퐁텐과 여러 노트패드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매장은 각 회사의 대표적 모델 또는 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회사별로 구형을 정해 필기구를 정리해두고 있는 것인데요. 쓱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들이 입점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눈을 둘러보시면 잉크와 시필을 위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필존에는 굵기별로 플래티넘 센츄리와 큐리다스가 보이고요. 워터맨 필레아와 각종 여러 회사를 대표하는 만년필들이 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았을 때는 잉크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방문해보니 오랜 시간 검증받은 메이저한 잉크로부터 일본과 한국의 잉크, 나아가 만년필 동호회 펜우드에서 제작한 잉크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만년필을 소비하는 많은 매니아들이 다양한 잉크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추듯 몽블랑 한정판들로부터 각종 회사의 대표 라인업에 여러 컬러군까지 시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잉크 매대 우측에는 앞서 잠깐 보여드린 앉아서 시필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장의 직원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1:1 시필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혼자서 시필해보고 싶다면 이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아쉽게도 이곳에 전시된 잉크가 아니라면 시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없는 잉크라 해서 매장에 잉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매장의 물류창고가 바로 건물 내부에 있어서 온라인 상에 재고가 있는 잉크라면 오프라인 매장에도 재고가 있습니다. 시필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둘러보시면 각 회사별로 정리된 매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년필 회사에서 대부분의 주력 라인업을 매대에 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펜카페는 만년필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아, 이 회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기에 좋고, 만년필 매장을 아는 사람이 온다면 한눈에 보이는 브랜드의 만년필 라인업이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장의 규모는 1편의 카페 켈리보다 조금 크고 2편의 펜앤아트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알찬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이렇게 쭉 둘러보니 또 다른 유명 펜샵인 펜앤아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두 펜샵의 매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저절로 눈에 띕니다. 펜앤아트는 비슷한 컨셉과 라인업의 만년필들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펜카페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주요한 라인업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것이 두 펜샵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놓여져 있는 만년필들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매장마다 놓여있는 방식이 달라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오래된 유명 만년필 펜샵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느긋하게 펜을 둘러보시는 것이 펜샵을 방문하는 하나의 큰 즐거움임을 아는 것 같습니다. 마침 매장에서는 오로라 만년필을 구입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장의 직원분께서 응대하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요. 구매 시 응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으니 매장 소개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앙 매대 건너편에는 필기구 포장을 위한 회사별 리본과 포장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각종 만년필 카트리지와 수성펜, 볼펜의 리필심들도 놓여져 있네요. 방금 전 살짝 보셨던 매장 중앙의 매대에는 몽블랑과 까렌다시, 오로라의 만년필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완벽한 파랑이라는 클라인블루 만년필이 눈에 띄었고요. 오로라 만년필의 립 생산 공정도 전시되어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2층의 카페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카페와 라운지는 현재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도 열고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니 모임에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와인으로부터 커피, 식사, 음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펜샵에 대한 평가와 감상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네, 이제 또 소소하게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드릴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펜앤아트와 같이 오늘 방문한 펜카페는 아주 오래된 펜샵입니다. 약 5년 전만 해도 국내 펜샵들은 사실 만년필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었는데요. 가격이 해외에서 직구했을 때와 적게는 50%에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정식 수입사도 없어서 펜샵에서 AS를 맡겨도 해외로 나가서 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맡겼더니 두 달 있다가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말 펜샵도 많아졌습니다. 저렴하다는 것을 무기로 내세우는 샵들도 많아졌고요. 처음 방문기를 썼던 카페 켈리의 경우에는 잉크 특화용 매장으로 유명해졌죠. 이런 후발 매장들과 선발 매장들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공공의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강호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번 만년필 투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펜카페 코리아 방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답변은 좀 얻은 것 같습니다. 펜카페 코리아를 추천할 수 있는 강점 세 가지, 아쉬운 점 한 가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펜카페 코리아의 첫 번째 강점, 수준 높은 응대입니다. 사실 온라인 샵일 때는 어느 곳이든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저렴하고 배송 빠른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저 동네 문방구처럼 방문하는 곳부터 하나하나 소개하는 정원이 붙는 곳까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펜샵인 펜카페 코리아는 프리미엄 매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문구점 같은 펜샵보다는 명품 샵 같은 펜샵을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프리미엄 샵을 표방한 이상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장의 퀄리티가 따라줘야겠죠? 그 점에서 오늘 소개하는 펜카페 코리아는 프리미엄 매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층과 2층에 위치하는 라운지를 지나 3층의 매장에 이르게 되면 매장의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색에 흰색의 조명으로 창문이 없이 만들어진 매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매장은 좌에서 우로 매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입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 카운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매장의 점원이 입장하는 손님을 바로 응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마주치게 되고 찾는 것과 필요한 것을 물어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딱히 안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양을 하였는데 필요에 의해 다시 부를 때까지 여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침 해당 매장에 오로라 만년필을 구매하고자 방문하신 손님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1시간 내내 정말 많은 펜들을 꺼내보고 비교하시더라고요. 매장의 공간이 협소하니 만년필들을 각 색상과 디자인마다 한자루씩 전시를 해뒀었는데요. 고객이 방문하니 그 전용 데스크로 모셔서 모든 펜들을 꺼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열되어 있지 않은 만년필도 직원이 응대하는 동안 매니저가 물류창고에서 꺼내와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컴퓨터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사진을 보고 또 그 만년필을 바로 고르고 그 온라인 펜카페에서 선택한 만년필을 창고에서 바로 꺼내주는 방식의 응대도 보여줬습니다. 여러 펜들을 비교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펜카페에서 판매하는 품목인 경우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펜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많은 펜들의 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펜카페는 정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펜이 AS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플러스입니다.
펜카페 코리아의 두 번째 강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일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방문 샵이었던 카페 켈리, 두 번째 방문 샵이었던 테넨아트, 그 사이에 방문을 했지만 영상으로 제작하진 않은 베스트펜까지 온라인에서의 가격보다 오프라인에서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펜카페의 경우 오프라인의 가격과 온라인의 가격이 같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카페 켈리에서는 세일을 받은 가격이 온라인 가격이었고, 페넨아트에서는 쿠폰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온라인 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베스트펜의 경우에는 베스트펜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가격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온라인가를 적용하여 주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시하여야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과 제시하지 않아도 가격이 동일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픈마켓 등 온라인과 비교해서는 오프라인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큰 장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제품이 AS가 가능한 수입사 정품이라는 것이 큰 강점이고, 온라인에서 세일하는 품목까지도 전부 세세히 반영되어 있다는 디테일이 우수합니다. 펜카페 코리아 세 번째 강점, 매장의 쾌적함입니다. 앞서 매장을 소개할 때도 말했던 매장의 깔끔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펜앤아트에서도 동일한 소감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그보다 한결 더 쾌적합니다. 매장 내 상자, 정리되지 않은 물건 등이 일절 없는 그저 매대와 장식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이고,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걸으며 한눈에 펜들을 볼 수 있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층은 라운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는 카페로 커피를 한잔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3층에 매장이 있고, 4층에는 VIP 라운지, 5층에는 루프탑이 있습니다. 식사와 휴식, 펜 구매를 할 수 있고, 순서는 어찌되었든 한 공간 안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펜 또는 잉크를 구매한 후 카페로 내려가 바로 시필 할 수도 있겠고요. 동호회 모임, 지인과의 방문 시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2층 카페를 오픈하지 않고 1층에 라운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후 건물의 전층이 오픈된다면 저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펜카페 코리아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프라인 수령 시의 택배비입니다. 이것은 결제 서비스의 문제인데요. 펜카페 코리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택배비가 붙습니다. 우체국은 수령할 경우에는 기본 택배비에서 추가 금액이 붙게 됩니다. 다만 반대로 현장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택배비가 없어져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현장 수령을 해도 택배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물어보니 현장에서 택배비를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결제가 안 되었다면 번거롭게 환불을 하는 과정이 없어서 좋았을 텐데, 시스템상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펜샵과 온라인 샵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방문 시에는 굳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방문하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방문한 뒤에 현장에서 구매하고 적립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직원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평입니다. 만년필 매장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첫 방문으로 이곳 펜카페 코리아를 방문하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년필 샵 자체에는 다른 여타 매장과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분들에게 특화형 펜샵을 추천하는 편이 아닌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검증된 만년필, 그리고 잉크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펜샵도 역시 오래되고 검증된 업체로부터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째로는 가장 대중적으로 추천받는 브랜드와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었던 펜을 추천해주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오랜 기간 동안 펜샵이 구축되면서 매대에 놓이는 구성이 굉장히 스탠다드하기 때문입니다. 트렌디하지 않아도 클래식하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만년필과 잉크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펜샵을 추천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역삼동 베스트펜, 만년필 투어 2편의 펜앤아트 정도의 구성은 되어야 펜카페 코리아 정도의 클래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방문 예정되어 있는 펜샵들이 아직 많은데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펜샵의 후기가 쌓였을 때는 샵별로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